사랑합니다. 우리 투동 식구들. 이 시간에는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요셉은 그의 어린 시절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을 건져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유다는 상인에게 팔자고 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누우벤처럼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세월은 흘러 다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유다는 베냐민을 이를 처지에 놓이자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즉 베냐민 대신 자신이 볼모로 잡혀있겠다는 것이죠. 과거의 유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후 아픔의 세월을 보낸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이 미웠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이 더 이상 밉게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아버지 야곱은 죽을 만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용기를 내어 호소합니다. 사실 유다의 호소는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호소이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발언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처럼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을 유다처럼 껴안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유다처럼 소극적으로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 누군가의 눈가에서 아픔의 눈물 자국을 본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남의 아픔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초등이 식구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의 품으로 안았습니다. 우리도 나 이웃을 바라보면서 늘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매일 저녁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